보마. 자, 권상균 님 가입 조건이 있나요? 가입 조건은 지금 현재는 둥둥 치매 생활자금 5만원, 그리고 제가 급여 50만원으로 60대까지 가입이 아주 저렴한데 가입이 가능합니다. 남성이 여성보다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봉담맘님, 65세 전에 제가 등급 받을 수 있는 건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받아야 된다는 거죠? 맞아요. 65세 전에는 노인성 질환 21가지에 대해서 진단을 받아야 되고요. 65세 이상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우리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시면은 이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. 이런 부분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더퓨처님, 제가 급여 마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것부터 가입을 해야 되겠네요. 맞습니다. 간병인도 중요하고 수술비도 중요하고 지금 다 절판인데요. 제가 급여 특히 이번 달까지이기 때문에 A사생님 제가 급여 이번 달에 가입을 하시고요. 이거 외에도 H손보험 운전자보험 수요일까지, 그리고 N사 수술비와 치아보험 보험료 20% 인상이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.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한도도 축소가 되는 게 8월 1일자부터는 금융감독원에서 제동이 건다고 하니까 일반암이 20%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고 한 유사의 맥시멈 최대로 2천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된다. 이번 달에 DB 손해보험도 5천만 원인데 다음 달부터 2천만 원, 그리고 뭐 H 고 생명보험도 손해보험이든 유사암 3천만 원, 4천만 원, 5천만 원짜리가 다 2천만 원으로 최대, 그리고 일반암이 20%까지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유사암 진단비도 이번 달에 절판 아닌 절판이다.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. 고사장님, 65세 넘어서 요양등급 판정받는 질병이나 상해 모두 가능한 거지요? 질병이나 상해 플러스 알파로 치매 모두 다 가능하다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